안녕하십니까. SBS 뉴스입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26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오늘 새벽 자동 종료됐습니다. 이제 공수처법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. 백운 기자입니다. 국회법에 따라서 임시회 회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새벽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. 금요일 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26시간 이상 본회의장 연단에 섰습니다. 공수처 같은 괴물을 만들어 강제적이고 초법적인 권력 기구를 방패 마귀로 삼아서 노후를 보장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권력의 실세들이 공수처에 어떤 관여를 한다고 하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. 국회법상 한번 회기가 끝나면 같은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다시 할수 없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에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공수처법 표결이 가능합니다. 다만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 이어 박주선, 김동철 의원이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 한국당을 뺀 4+1 협의체 안에서도 이탈표가 나오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공수처법 통과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오늘과 내일 집중 표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백운입니다.